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돈다발을 가져다 드리는 엄 대표입니다. 자, 오늘 빅텍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요.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오늘 빅텍 너무나도 좋습니다. 좋은 이유가 과연 뭡니까? 전쟁 때문이겠죠. 사실상 저는 주식을 정말 좋아하고 좋아하는 걸 넘어서서 사랑하는데 안타까운 부분들은 뭐냐면 가끔은 이렇게 세계적인 악재, 이런 전쟁 같은 이슈가 생겨서 지구 반대편 누군가는 죽음을 당하고 또 누군가는 이렇게 컴퓨터 모니터에 앞에 앉아서 돈을 번다는 게 가끔은 조금 회의감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주식시장에 뛰어든 만큼 이런 큰 이슈로서 돈을 계속해서 쫓아가야 하고 저는 그렇게 시세를 주는 종목들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가져다 드리면서 열심히 열심히 돈을 벌어다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하루빨리 좀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다는 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지금 빅텍 방산주로서 너무나도 좋은 흐름 보이고 있죠. 지금 7.4% 일단 이번 주 기준으로 주봉을 살펴보면 이번 주만 고가 55%를 달성했습니다. 종가 42% 확인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번 주만 42% 정도 움직였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겠죠. 사실 지금 전쟁 관련주가 반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왜냐면 이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지 않을 거야라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또 속보가 하나 떴었죠. 이스라엘 하마스는 사람이 아니다. 대피시한 주며 가자 진입포고. 자, 이스라엘 국방부가 가자지구 북부의 팔레스타인 주민들 그리고 유엔 국제 직원들에게 대피하라고 통보했다라고 합니다. 가자시티는 가자지구를 남북으로 가르는 가자강 북부의 인구 밀집지역이고 110만 명이 산다고 해요. 아, 그리고 여기는 이스라엘 영토를 공격한 하마스의 근거지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전쟁이 일단은 다음 주까지는 지속될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산 관련주들, 빅텍 포함한 여러 가지 종목들이 크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은 정말로 전쟁 관련주들이 날뛰었어요. 뭐 유가, 천연가스, 금, 그 다음에 식량, 사료, 곡물주들, 방산주들 이런 것들이 움직일 때 조금은 씁쓸하긴 하지만 또 그런 상승세를 우리는 보고 수익을 보고 돈을 벌어야 하는 입장에서 열심히 쫓아가야겠죠. 일단은 빅텍 같은 경우 제가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 차트가 너무나도 예쁩니다. 자, 일단 방산 관련주 중에 대장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 빅텍 최근의 흐름이 어땠나요, 여러분? 많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올라가는 거 말고 그동안의 흐름은 안 좋았다. 왜냐? 방산주가 갈 이유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코스닥이 800선이 무너지고 코스피 역시 2400선 위태위태로운 상황에서 방산 관련주들이 과연 갈 만한 이슈가 있을까? 절대 없죠. 지금 뭐 2차 전지, 리튬 관련주들 무너지고 있는데 그렇게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하염없이 무너지는데 방산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는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9월 27일 기준으로 최저가를 찍었죠. 제가 지난번에 이런 차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무너진 차트가 상당히 많아요. 그 말은 뭐냐면 9월 달부터 시장이 차분하게 무너지면서 10월 달 기준으로 바닥 한번 찍었었죠. 그때 정말 모든 종목들이 하락하는 와중에 최저가를 찍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차트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진짜 지천에 널려 있어요. 빅텍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빅텍에 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시장이 그러했고요. 빅텍에 갈 만한 어떤 재료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전쟁이 터져버리면서 빅텍이 갈 만한 그런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V자 반등 성공했고 지금 솔직히 차트 너무나도 매력적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차트가 매력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봐봐요. 바닥에서 들어 올렸어요. 들어 올렸는데 이때도 돈이 들어왔고 지금도 돈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얘가 그래도 돈이 들어올 때는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서 어느 정도 기회를 줘요. 어떤 기회냐면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 근데 지금은 전쟁이라는 게 이미 터져버렸고 다음 주까지는 이 전쟁 이슈가 계속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480선 딱 이렇게 통과를 해주면서 돌파를 해주면서 매물 소화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매물 소화 한번 끝나면 여기서 더 날라갑니다. 여러분,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게 확인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거 수급 보여드릴 건데 수급 확인하시면요, 그동안 쉬어가던 기관들이 드디어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시죠. 그동안은요, 이 빅텍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외국인이 그냥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의미 없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지금 보세요. 오늘 기준으로 기관이 담았습니다. 기관이 떡하고 들어왔죠. 투신, 기타 법인,
금융투자의 기관까지 들어왔어요. 이 말은 뭐냐? 자, 이제 쉬어가던 이런 기관들도 크게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볼품 없었던 이 빅텍이 이제 드디어 조금 기지개를 키면서 기관 수급까지도 강하게 들어오는구나. 물론 오늘 외국인이 이렇게 이탈됐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이 나간 건 뭐야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 그동안 외국인은 계속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반복을 했어요. 그리고 어저께도 강에 들어왔었고 오늘 매도가 나간 겁니다. 근데 기관의 포지션 변화가 생겼다라는 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빅텍을 볼 때가 됐다. 그 말은 뭐냐? 빅텍 지금 단타, 그리고 스윙 관점에서 너무나도 매력적인 차트고, 480선, 240선, 장기 이평선까지 돌파하는 순간이다. 그래서 저는 이거 상방으로 더 크게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도 여러분,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했던 턴어라운드가 딱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조금 종결될 때까지는 빅텍이 계속해서 요동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빅텍은요, 여러분, 재무적으로도 리스크가 없습니다. 지금 PBR 2.32배고요. 뭐 재무적으로도 제가 리스크가 있는 기업이면은 차트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마냥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계속해서 매출액 내고 있죠. 시가총액 대비해서 매출 그래도 잘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당기순이익 여기서 살짝 적자 전환한 거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준수한 수준이에요. 부채 비율, 유보율 따져봤을 때도 부채 비율 너무나도 괜찮은 매력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기업, 그러니까 재무 상태도 괜찮은데 차트까지 매력적인 기업들, 거기다가 지금 전쟁이라는 이슈가 떡하니 붙어 있는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눈여겨봐야 된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차트가 좋다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차트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이슈라든지 수급, 거기다가 재무까지 모든 요소가 고루맞는 종목이 이 빅텍이라는 거 기억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저는 이 종목 조금 잘 발라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자, 빅텍 매수매도 대응 전략, 바닥권 급등 이후 최신 버전입니다. 이게 그냥 전략을 잡는 게 아니라요, 지금 바닥에서 갑자기 돈이 들어오면서 턴어라운드를 했기 때문에 바닥권 급등 이후에 최신 버전을 준비를 했고요. 매수, 매도 어디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빅텍 내가 과거에 사서 물려 있어요 하시는 분들도 물탈 수 있는 그 물타는 시점까지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8109-2058번으로 빅텍 두 글자 보내주시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100% 무료로 제공드리고 있는데, 유출은 금지고요. 우리 여러분들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금전 요구, 후원 요구도 일체 없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8109-2058 번으로 빅텍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빅텍 말고, 사실 빅텍 같은 경우에는 전쟁 종목이기 때문에 그 전쟁 이슈 말고 다른 이슈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단타 종목 하나 더 여기에 넣어놨습니다. 보너스 선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대응 전략집 안에 뭐뭐가 있다? 빅텍 신규 진입 가능한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물타기까지 제가 적어놨고요. 바닥권 급등한 이후에 최신 버전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물 준비했다 그랬죠. 단타 종목. 빅텍 말고 단타 칠수 있는 선물 하나까지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 이 선물까지 받아가셔서요, 10월달 이제 정말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시장 여건이 갖춰진 구간에서 우리 여러분들 시원하게 한번 돈좀 벌어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쁜 수익 내고 있다는 거 강조를 또 드리겠고요. 10월달에는 여러분 수익 랠리 가야 합니다. 아, 그런데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만약에 나는 지금 어떤 종목을 손절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 나는 지금 계좌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준비를 했는데요. 010-8209-2058 번호로 물린 종목 상담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그 대신 여러분들 어떤 종목 사셨는지 비중과 종목과 매수가 이거 써주시면은 제가 물린 종목 상담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힘든 시장 이어졌지만 이제 조금 반등의 기미가 서서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가 보이는 장에서 우리 돈 크게 벌어갈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하반기 시장이 정말 기대됩니다. 3개월 정도 남은 하반기 돈 한번 시원하게 벌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빅텍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대응 전략집 100% 무료로 발송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더 좋은 양질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